내심의 응용인데, 중학교 때 내심 이렇게 하면, 이 각에 반하고 90도로 뒤엔 게이 각이 된다는 거거든. 이 각의 반과 90도를 더하면 돼.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고, 이거 정면을 한번 해볼게. 고등학교 올라가면, 내심에 대해서도 물어보거든. 근데 뭐 이런 공식을 가르쳐 주거나 뭐 이런 걸 하진 않아. 문제 푸는 과정에서 찾아야 돼, 우리가. 봐봐, 왜 90도가 되는지 한번 보자. 내심에서 우리가 그거 기억나나? 각 X, 각 Y, 각 Z가 90, 반드시 기억해라 했지. 기억해라 했는데 뭐 2년 지나면 까먹게 되겠지. 이게 90이면, 자, 봐봐.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이제 증명 들어왔는데,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나? X 더하기 Y지, 여기 X 더하기 Y. 맞나? 그 다음에 요렇게 됐을 때, 이 각이 얼마 되냐면 X 플러스 Z가 돼. 여기서 잘 봐봐. XY 더하기 XZ지. XYZ 여기 있잖아. XYZ 맞지? 90도. 그 다음에 뭐만 남았나? XYZ에서 X가 남았지. X가 남았는데 이 X는 여기 XX에서 반이잖아. X. 그래서 저 XX의 반. 응? 이걸 이제 A라고 한다면 A의 반이 된다, 그지? XX의 반. 아, X가 아니고, 그지? 여기 A가 XX니까 여기에 X 하나만 남겨줘야지. 무슨 말이야? 이해가 되나? 천천히 해볼게. X, X, Y, Y, Z, Z 내심이란 걸 이렇게 보여줄 거야. 내심이란 보여주면서 이 각을 물어보게 되면 요두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이 이게 되잖아. X, Y. 이쪽에서 보면 또 XZ, 이가 아니라 ZZ. 그럼 봐봐, 여기서 XYZ, 요 XY, XZ니까 XYZ가 90도라 했잖아, 90도. 90도고 X 하나 남았지. XX였잖아, X 하나 남았으니까 이 각에 반 온다고. 요거. 중학생일 때는 잘 기억해. 잘 기억하고 문제도 잘 풀어. 고등학교 올라오면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거니까 3학년, 고등학교 1학년,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딱 나오면 이런 거 언제 했더라? 아, 흔적 없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. 자기가 까먹은 거 생각 안 하고 흔적 없다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어. 그게 바로 나야. 여기까지 하자.